사진만을 찍어 올리는 SNS 계정을 봤습니다. 계정 이름은 오늘의 노을. 지금은 활동을 멈췄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시간, 매일 다른 곳에서 노을 사진을 찍어 올리던 계정인데요. 수십 장의 노을 사진 속에서 도시와 자연은 그저 검은 실루엣으로 남습니다. 주인공은 오로지 하늘,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하늘이죠. 하루가 저무는 시간에 노을이 내린다는 건 인간에겐 축복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니까 말이죠. 퇴근길 꽉 막힌 도로의 후미등 말고, 한참 더 불이 켜져 있을 빌딩 숲 말고, 우리의 두 눈을 하늘에 둬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응원의 말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은 애청자 여러분이 보낸 오늘의 사진을 받아보는 오늘 풍경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노을 주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각지에서 보는 노을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였죠. 그런데 뭐 따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노을 사진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억새밭과 풍력발전기와 호수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아주 다양한 노을을 감상했네요. 10월 2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unset Wings였습니다. 어쿠스틱 카페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보내주신, 정말 많이 보내주신 풍경들을 좀 찬찬히 돌아보겠습니다. 며칠 내내 함께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정말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4352번 쓰시는 분께서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감나무 사진과 함께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이 어쩜 이렇게도 예쁠까요? 붉게 익어가는 감도 어쩜 이리 예쁠까요? 오늘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보냅니다 하셨고요. 0325번 쓰시는 분, 여러 장의 멋진 노을 사진들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멋진 일몰입니다. 신청곡은 따로 없지만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What Will I Do라는 곡 전해드리죠. 어빙 벌린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가수 캐슬린 그레이스와 래리 골딩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Look to the Sky 라는 곡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 연주곡이죠. 직접 작사한 또 포르투갈어 제목은 올리아 프로세우라는 하늘을 봐라는 포르투갈어 제목의 또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연주곡 Look to the Sky 였습니다. 그 전에는 캐슬린 그레이스가 노래하고 레리 골딩스가 피아노로 연주한 What Will I Do? 어빙 발린의 곡이었습니다. 5093번 쓰시는 분, 굿럭이라고 적힌 종이 컵홀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컵홀더에 직접 써준 굿럭이라는 손글씨가 참 감사했던 하루였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8203번 쓰시는 분, 저녁 무렵 바다가 길 건너 멀리 보이는 풍경 사진 보내주셨네요. 2월에 양양의 집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일상을 위로하는 세음에게 집 앞 전경 보냅니다 하셨어요.
또 8067번 쓰시는 분, 어둠이 내려앉는 안양천 산책하면서 혼자만의 음악실에 와 있습니다 하셨어요. 세 분 모두 모바일 쿠폰,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68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를 청하셨는데요. 기차 안에서 기차 밖 풍경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지방에서 서울 오면서 기차 속에서 한강을 보는 풍경이 남다르네요.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요. 가수는 상관없습니다. 신청곡도 올려주셨습니다. 7688번 쓰시는 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면서 신청곡도 전해드리죠.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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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킹 콜의 노래입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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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This was her wise reply.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será.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I tell them tenderly,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였습니다. Que sera sera 라는 후렴구가 아주 익숙한 노래죠. 코니 프란시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코니 프란시스가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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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의 오스발도 파레스가 작곡한 곡 넷 킹 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였죠. 2876번 쓰시는 분, 한적한 골목에 유화가 전시된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금목서 향기 가득한 우리 동네에서 유화 모임 그린나래가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하루 동안 골목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고흥의 조그만 마을에 동네 잔치가 열린 셈이 돼서 회원 7명이 힘들기도 했답니다 하셨네요. 아, 참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좋은 일 하셨네요.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7893번 쓰시는 분, 백마강의 야경사진이에요. 울산에서 부여로 출장 왔습니다. 백마강 산책 중입니다. 산책엔 세운도 함께입니다 하셨고, 3161번 쓰시는 분, 초등학교 동창생들과의 가을여행 사진, 또 영산강변의 코스모스 사진, 또 방송 들으면서 그림 그리시는 사진까지 일주일 동안 아주 다양한 오늘 풍경들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1816번 쓰시는 분, 지리산 형제봉 갈대와 노을 사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분께 모두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43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셨는데요. 동호대교를 건너며 해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밀바의 노래가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피아솔라와 함께한 특별한 밀바의 라이브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발라드 파라 운 로꼬라는 곡입니다. 어느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라는 곡인데요. 오라시오 페레르가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 1988년 도쿄 라이브 실황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밀바의 노래 아스톨 피아솔라와 그가 이끄는 누에보 탕고 오중주단의 연주입니다. I pomeriggi di Buenos Aires io li conosco. Esco di casa e ogni volta la stessa storia. Io e la strada. E improvvisamente, dietro quell'albero, eccolo che compare. Strana combinazione di ultimo vagabondo e di primo passeggero clandestino diretto su Venere. Un mezzo melone sulla testa, le righe della camicia dipinte sulla pelle. Due mezze suole inchiodate ai piedi e in ciascuna mano una bandierina di taxi libero. Si direbbe che io sia la sola a vederlo. Cammina tra la gente. Dalle vetrine i manichini gli strizzano l'occhio. I semafori gli mandano tre luci celesti e le arance del fruttivendolo all'angolo gli lanciano, naturalmente, dei fiori d'arancio. E così, un po' ballando, un po' volando, si toglie il suo cappello melone, mi saluta, mi porge una bandierina e... Ya sé que estoy piantao, piantao, piantao. ¿No ves que va la luna rodando?
curva ciao che un corso di astronauta in Ineos con un vals me baila alrededor baila venir hola già sé che sto pian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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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miro a Buenos Aires del nido de un gorrión e a vos te vi tan triste vení volá senti y el loco berretín que tengo para vos loco, loco, loco cuando anochezca en tu porteña soledad por la ribera de tu sábana vendré con un poema un trombón a desvelarte el corazón loco, loco, loco como una acróbata de mente saltaré sobre el abismo de tu escote hasta sentir que enloquecí tu corazón de libertad ya vas a ver. Y así diciendo, el loco me convida a andar en su ilusión super sport. Y vamos a correr por las cornisas con una golondrina en el motor. El manicomio nos aplauden. ¡Viva, viva los locos que inventaron el amor! Y un ángel, y un soldado, y una niña nos dan un valsecito bailador nos sale a saludar la gente linda y el loco loco mío qué sé yo provoca campanarios con su risa y al fin me mira y me canta a media voz que esta ternura de loco que hay en mí ponete esta peluca de alondras y volá volá conmigo ya vení, volá, vení quédeme así piantao piantao, piantao abrite los amores que vamos a intentar la mágica locura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 발라다 파라 운 로코 어느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이탈리아 깐쩌네게를 대표하는 디바 밀바의 목소리였고요.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그가 이끄는 누에보 탕고 퀸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3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버려진 책들로 세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그 중에서도 잔카야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은 환경미화원들의 작품입니다. 버려지는 책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책을 따로 빼놓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엔 메리츠로 보내졌던 그 책들은 2017년엔 500권이나 모였다고 하죠. 지역사회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책을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책이 약 2만 5천 권. 이 책들을 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여겼던 지역구에선 오래된 벽돌 공장을 헌정했다죠. 복도가 긴 건물의 양쪽 벽에 책장을 붙이자 그럴듯한 도서관의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책들은 아동도서와 문학, 과학, 논픽션,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카테고리로 세심하게 정리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 내부의 가구와 미술품까지 모두 버려질 뻔한 것들을 다시 활용해 꾸민 거라죠. 원래는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만 이용하려던 소규모의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공공도서관이 됐습니다. 그저 책이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한 거죠. 사람들이 움직인 건 이 환경미화원들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쓰레기가 누군가에겐 귀한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치관이요.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것이라는 말이 마음을 놓고 합니다. 이들이 건져낸 건 단지 책만이 아니죠.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도 귀한 건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mia noia è stato scritto tanto tempo fa, pieno di fiori nella notte buia che non sappiamo cogliere. Ma mi piace quando li cogli tu, e tu di più dovresti darmi fede in più. E ma mi piace quello che sei tu, e tu di più dovresti darmi fede in più. Fede nuziali.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튀르키예 앙카라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세운 도서관을 통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것이란 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기 이전에는 환경미화 트럭 한 대를 개조해서 이동식 도서관도 운영했었고, 지금은 근처 학교와 교도소에 책을 기증하기도 한다네요. 그저 책이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몰랐겠죠. 저녁에 찾아온 말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Il libro della more,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테너 가수죠.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오페라 셀세 가운데 옴브라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전해드리죠. 메조소프라노 로레인 헌트의 노래,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영화 반지의 제왕,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죠. 반지 원정대의 엔딩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May It Be 들으셨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뮤지션 에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헨델의 오페라 셀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메조소프라노 로레인 헌트가 노래했고요. 해리 비켓이 지휘한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명문 실내 악단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과 2번의 현악 오케스트라 연주 앨범인데요.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은 청년 브람스가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작품으로 느리고 음울한 2악장의 선율은 1958년 프랑스 영화 연인들 레자멍의 주제곡으로도 쓰였습니다. 또 현악 6중주 2번도 가장 인기 있는 실내악곡으로 꼽히곤 하는데요. 바로 이 두 작품을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언 맥파일이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해서 2002년 발매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브람스 탄생 190주년을 맞이해서 이 음반이 재발매됐습니다. 리마스터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질로 LP와 CD 두 가지로 새롭게 발매됐는데요. 바로 이 앨범을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CD와 LP 각 5장씩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 중에 샵 9310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는 음반이 CD인지 LP인지 둘 중에 하나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샵 9310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그 음반에서 연주 한 곡을 전해드리죠.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모데라토입니다. 이 곡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모데라토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주간의 오늘 풍경 주간 동안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또 사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수백 장의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네 분은 선곡표에 공유할 사진들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3105번 쓰시는 분, 파란 가을 하늘과 코스모스의 조합이 가을이라고 말해주네요. 우리 동네 갑천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셨고요. 0152번 쓰시는 분, 광주 서구 서창들령 노을 모습입니다. 46년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사람 이경희와 듣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에 고마움, 감사함,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2441번 쓰시는 분 정민화씨네요. 기간제 근무하러 전남 장성군 내장산 국립공원 배감지구에 와 있습니다. 세음가족 여러분 내장산 단풍놀이 많이 들어오세요 하셨네요. 네, 벌써 많이들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7894번 쓰시는 분 점심시간에 직장 뒷산 산책하면서 인적 드문 산속 숲에 아직 남은 밤송이를 발견하고 즐거웠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네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에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9624번 쓰시는 분께서 산길에 발견한 다람쥐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청하셨어요. 산길 걷다 잠시 쉬는데 보니 다람쥐가 조로록 달려왔어요. 먹이를 달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고 싶었지만 먹이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시면서 가을 편지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은 씨의 김민기가 곡을 붙였죠. 가을 편지를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안영수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489번 쓰시는 분 바다 사진 보내셨어요. 나오는 길에 새음에 보내려고 뒷베란다 노을을 담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바다의 노래가 듣고 싶어요. 언제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깡사우 두마 바다의 노래. 원래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슈가 솔리다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선율인데요. 이 곡을 둘스본투슈가 노래합니다.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죠. 바다의 노래 들어보시죠.
não vou amar cruel e nem de onde eu fui cantar, sorrir, bailar, viver, sonhar contigo. Thank you.
가브리엘 야레드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 1996년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영화죠. 랄프 파인스,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그리고 줄리엣 비너시 주연의 영화로 뭐 아카데미 9개 부문을 수상했을 정도로 작품성이 탁월했던 영화였죠. 그 가운데는 음악상도 있었습니다. 네,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 OST에서 As Far As Florence 그리고 엔사크엇 초달룸이라는 헝가리 민요가 포함된 Lullaby for Catherine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 그리고 헝가리 출신의 민요 가수 마르타 세베스티엔의 목소리 해리 라비노비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포르투갈의 파두였어요. 둘스 봉투슈가 노래한 Canção do Mar, 바다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0321번 쓰시는 분, 늘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동료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셨어요. 뭔가 카페 같은 곳에 동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며 회의하시는 듯한 사진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56번 쓰시는 분, 제주 조천 북촌 초등학교 옆 바닷가에서 5학년 학생들과 사진 찍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북촌 5학년 파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두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864번 쓰시는 분, 악양의 들판 사진과 함께 정해 주셨네요. 퇴근길에 악양 들판을 찾았습니다. 하동 고소산 한산사에서 찍은 악양 들판이에요. 동정호 부부송을 품은 가을들녘이 여유로움을 줍니다. 새음 CD에 담긴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하신 곡입니다.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 핑크 마티니입니다.
Green and the cars are few and far. Days are full of splendor, and at night you can see the stars. Life's been moving oh so fast, I think we should take it slow. Rest our heads upon the grass and listen.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조율의 시간. 오늘은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 작곡가로 손꼽히는 어빙 벌린의 곡 How Deep is the Ocean?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요? 를 골라봤습니다. 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은 곡인데요. 이 곡을 쓸 당시 어빙 벌린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재산 대부분을 잃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작게 느껴질 정도였죠. 바로 그 전에 1928년 크리스마스에 그의 아들이 태어난 지 3주 만에 돌연사했던 건데요. 앞으로 작곡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던 시기에 쓴 이 곡은 그의 우려와 달리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How Deep is the Ocean은 평범한 사랑 노래 같기도 한데요. 어빙 벌린이 그토록 커다란 고난을 겪고 나서 만든 노래인 걸 알면 가사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그 가사부터 전해드리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짓없이 고백하겠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요?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당신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은 장미가 이슬에 젖는지, 당신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얼마나 머나 먼 여행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별까지는 얼마나 먼 여정일까요?
만약 내가 당신을 잃는다면 난 얼마나 울까요? 바다는 얼마나 깊고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요? Just to be where you are. How far is the journey from here to a star? And
and if I ever lost you, how much would I cry? How deep is the ocean? High is the sky.당신을 잃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바다만큼 깊고 하늘만큼 높을 것이다 라는 뜻의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알 겁니다. 러시아계 미국 작곡가 어빙 벌린이 알 졸슨이 주연을 맡았던 1930년 영화 마미를 위해서 작사 작곡했던 To My 마미를 발전시켜 만든 곡입니다. 1932년에 발표된 How Deep is the Ocean?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요?를 오늘 조율의 시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가사와 함께 들으신 연주는 마일스 데이비스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 How Deep is the Ocean 이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Pavane pour une enfant défunte,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전해드리죠. 미켈레 캄파넬라의 피아노, 야비에르 지로토의 알토 색소폰 연주입니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원래 피아노 독주곡이죠. 이 곡을 이탈리아 출신의 연주자들 미켈레 캄파넬라의 피아노, 야비엘 지로토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83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일산 호수공원은 해질녘 풍경이 최고인데 요즘 해가 일찍 져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 멋진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게 아쉽습니다. 야경도 멋지니 사진 한 장 보내드려요. 사진과 함께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세르주 겐스부르의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프랑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자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콘이죠. 세르주 겐스부르의 노래 가운데 라 자바네스입니다. J'avoue,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mon amour. Ne vous déplaise en dansant la javanaise. Nous aimions le temps d'une chanson. À votre avis, qu'avons-nous vu de l'amour? De vous à moi, vous m'avez eu, mon amour. Ne vous déplaise en dansant la javanaise. Hélas, avril en vain me voue à l'amour. J'avais envie de voir en vous cet amour. Ne vous déplaise en dansant la javanaise. Nous aimions le temps d'une chanson. La vie ne vaut d'être vécue sans amour. Mais c'est vous qui l'avez voulu, mon amour. Ne vous déplaise en dansant la javanaise. Quand doucement tu te penches en murmurant ces dimanches,
si nous allions en banlieue faire un tour sous le ciel bleu des beaux jours. Mille projets nous attirent, mais dans un même sourire, nous refaisons le trajet simple et doux de nos premiers rendez-vous.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le long de la Seine, le bonheur sourit.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l'amour se promène en cherchant un nid. Vieux bouquiniste, belle fleuriste, comme on vous aime, vivant poème,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de l'amour bohème, c'est le paradis. Les vieux ponts nous connaissent, témoins des folles promesses, qu'au fil de l'eau, leur écho va compter, aux gais moineaux effrontés. Et dans tes bras qui m'enchaînent, en écoutant les sirènes, je laisse battre éperdu de bonheur mon cœur auprès de ton cœur.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le long de la Seine, le bonheur sourit.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l'amour se promène en cherchant un nid. Vieux bouquiniste, belle fleuriste, comme on vous aime, vivant poème,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de l'amour bohème, c'est le paradis.두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 1930년대 오래전 샹송이에요. 루시엔 델릴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 Sur les quais du vieux Paris, 옛 파리의 강둑에서 였습니다. 이 곡은 오늘은 줄리엣 그레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듣기 참 편안한 목소리죠. 그 전에는 세르주 갱스부르의 곡,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라자바네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뮤지션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의 곡 가운데 아내에게 바치는 곡이 있었죠. 포도리, 도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음악 10집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의 피아노 연주 도리를 위하여에 이어서 진혜림이죠. 켈리 첸이 노래한 러버스 콘체르토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효림, 기술 백종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